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지아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기 락구화분 두 점을 갖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깔망을 깔고 배합토하고 이렇게 마사까지 올려놨어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저희 자기 락구화분의 할미할비 수지아분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지막히 해가지고 합식용하고 그 다음에 큰 창을 심을 수 있게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색감이 오묘하고 자갯빛이 물씬 나는 이런 자기 락구화분이 저희 시작할 때쯤에 이런 컬러로 나왔다면, 장식이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좀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죠. 이렇게 수공이 많이 가고 매화꽃으로 해서 이 옆면까지, 앞모습이 여기라고 치면 이 옆모습까지 벚꽃으로, 매화꽃으로 이렇게 다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뭇가지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멋지게 이렇게 자기 락구화분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답니다. 할미할비 수제화분에서는 밴드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밴드 실밤으로 신상품을 소개시켜주는 시간도 있답니다. 밴드에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오늘은 요 두 작품에 요 하나에는 펀치라는 창을 한번 심어 볼 거고요. 요 매화꽃에는 크리스탈 로즈라고 아주 이쁘게 생긴 정말 장미꽃처럼 이쁜 아이, 요런 아이를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 요 1세대 락구화분의 펀치라는 아이를 제가 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답니다.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엽 정리를 해주는데 정말 이렇게 여기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요 아이를 여기에다 심어 줄 건데 제가 조금 비빔밥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좀 덜어내고 한번 이렇게 채워주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상토를 안 넣으세요 라고 하는데, 상토가 들어가는데 상토는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야초하고 지렁이 분변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산야초를 좀 많이 넣는 편이고 그다음에 산토는 조금만 넣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조금 형식을 지렁이 분변토하고 산토하고 조금 분량을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활착을 잘하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좀 펴줄게요. 펴주고 밑으로 향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저는 뿌리를 좀 깊이 넣어요. 맨 처음에는 좀 깊이 넣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듯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해주고 이쪽부터 한번 비빔밥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빔밥을 넣어주고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여기는 경남 고성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싸늘하답니다. 그러니까 선선하죠. 싸늘한 정도가 아니고 선선해요. 흙놀이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낮에 온도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유기들이 녹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나 그늘망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또 이렇게 일단은 비빔밥을 좀 넣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떻게 창이 하나, 잎이 하나 핀셋에 뚫렸는데, 어떻게 속상해라. 이렇게 해주고요. 어떻게 무사히,
다른 탈이 안 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산송이, 화산송이로 마무리를 쳐줄게요.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게, 갈 수 있게 화산송이도 이렇게. 화산송이도 그냥 써도 된다고 하는데 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헹궈서 쓴답니다. 이렇게 약간 봉처럼 지금 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봉처럼 올라오게 이렇게 심어주고 있어요. 아,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활착을 하고 나면 훨씬 더 멋스럽겠죠? 이렇게 봉처럼 한번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짱짱하니 잘 심었고요. 이름은 사랑이죠? 펀치, 핀셋, 저기, 이름표를 달아주었고요. 이렇게 한쪽에 놓고, 우리 이제 매화나무 이렇게 있는 거에 한번 화산송이로 밑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요 아이 같은 경우도 돔처럼 해서 합식을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빠름빠름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돔처럼 하고 하나하나 하면서 아이들을 네, 돔처럼 더 얹어줄게요. 요 아이도 지금 풀분해서 제가 꺼내놓은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뿌리가 좀 긴데 조금 좀 잘라줄까요?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잘라가면서 한번 합식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맨 중앙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해서 좀 끌어올리듯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빔밥을 넣어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마무리할 때 힘드니까 여기 맨 위에 쪽에는 가운데 있는 아이는 이렇게 화산송이로 마무리까지 해놓고 그리고 합식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줄기들이 많이 기니까 조금씩 쳐줘야 되겠네요. 일단은 잘라가면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참 이뻐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저한테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동안 합식해서 잘 자란 아이랍니다. 아가아가를 샀어요. 아가아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제가 저한테 와서 2년 동안 합식으로 잘 컸던 아이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입장과 입장 사이가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빔밥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끌어올리듯이 넣어주면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가운데 쪽은 화산송이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할게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약간 송이가 좀 큰 아이. 이렇게 해서 입장과 입장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비빔밥으로 마무리. 조금씩 비빔밥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화산송이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약간 돔식으로 지금 끌어올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돔식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높이 저는 돔처럼 올라오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합식도 그렇고 심는 게 거의 저는 돔처럼 많이 심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Y까지 입장과 입장이 겹치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비빔밥으로 끌어올리듯이 뿌리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입장과 입장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한번 가운데는 제가 화산송이로 좀 많이 돔으로 올려놓았는데 그래도 자꾸 옆으로 내려왔네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하나가 빌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은 한번 있는 대로 한번 잘 집을 찾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이뻐요. 아직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 정말 마음에 들고 이쁘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얘는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많이 색감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아이 이렇게 합식할 때는 제가 핀셋을 여러 가지를 쓰는데 또 지금은 또 안 뜨네요. 이렇게 주걱 모양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듯이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걸로 더 이렇게 아주 지금 현재는 제 마음에는 너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로 입장과 입장이 겹치지 않게 해주고요. 여기는 나중에는 다 놓고 나면 마무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화산석으로, 화산송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빈틈없이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전체적으로 해줄 때는 그때도 화산송이로 약간 돔식으로 끌어올려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상당히 이쁘네요. 저는 합식도 많이 좋아해요. 합식을 처음부터 하면서 초보 완전 지금도 완전 초보지만 완전 초보 때는 초보면서도 합식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네, 또 이렇게 2년, 3년 된 아이들도 있답니다. 합식해서 잘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라쿠분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일단 집을 찾아주었고요. 이뻐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화산송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지금 제가 많이 돔식으로 했어요. 돔식으로 해서 안에 높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는 화산석으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이 아이 같은데 이쁘다. 정말 이쁩니다. 네, 너무너무 이뻐요. 소들을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하면은 뿌리 있는 데까지 입장 끝까지 이렇게 화산송이가 가서 통풍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빔밥과 많이 이렇게 비추고 할 수 있게 공간을 많이 주죠.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해서 입장과 입장이 겹치지 않게 이 아이는 조금 끌어올리듯이 좀 더 끌어올려서 그리고 여기에는 화산송이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자리를 더 탄탄하게 뿌리가 많이 잡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뻐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상당히 이쁘네요. 여기는 제가 지금 화산송이를 넣으면서 입장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또 입장은 하역이 되고 떨어지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물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가라앉아요. 네, 그리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조금만 이렇게. 뿌리가 활착할 수 있게 핀셋으로 뜯어 넣어주면서 하면은 뿌리 쪽으로 중심이 더 잡히겠죠? 이렇게 화상품도 마무리 해주고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돔식으로 했어요. 아주 이쁘게. 근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다 비춰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뻐요. 일단은 여기 크리스탈 로즈를 이름표를 달아주고요. 저는 이름표는 사랑이죠.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를 잠시 정리 좀 할게요. 지금 화장솜이하고 정신이 없이 제가 몰두를 해서 이거를 잠시 드리고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 정말 이뻐요. 아,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작품이 좀 약간 대품으로 들어가거든요. 대품으로, 특대품으로 들어가서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크리스탈 로즈도 작은 편이 아닌데 사이즈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작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크리스탈 로즈하고 펀치하고 이렇게 창을 심어보고 그 다음에 요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영상에 저번에 또 할 때도 보였던 아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먼지 좀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화관송에서 입장하고 붙이장 좀 띄워주겠습니다.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활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정말 꽃다발, 장미꽃다발 한 다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합식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종종 제가 영상에 합식하는 영상도 많이 보여드리고 창도 이렇게 넓은 창에 심는 것도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미 할비 수지 아분 밴드에 많이 놀러 오시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